일단은 이도령과 춘향이 오리정에서 이별할 때 주고받는 사랑 이야기를 노래한 거예요. 풋고추 절이긴치 문어전복 곁들여 황소주 꿀타 향단이 들려 오리정으로 나간다 오리정으로 나간다 까지 할게요. 황소주는 뭐를 말하냐면 누런 빛깔의 소주를 말하는 거예요. 누런 빛깔의 소주. 그리고 오리정으로 나간다 했잖아. 오리정은 남원의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이별의 정을 나누는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곡까지 오리정으로 나간다까지 먼저 불러볼게요. 풋고추 절이김치 문어 까지가 한 장단, 문어 전복 곁들여 까지가 한 장단, 황소주 꿀타 까지 한 장단, 향단이 들려 까지 한 장단, 오리정으로 까지 한 장단, 나간다 한 장단, 오리정으로 한 장단, 나간다 한 장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곡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풋고추 절이 김치 시작 풋고추 절이 김치 네. 너무 잘하세요. 처음 해는 건데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네. 풋고추 절이 김치 시작 풋고추 절이 김치 그렇죠. 풋고추 여기서 숨 쉬고 절이 김치 여기 숨 쉬고 문어 전복 여기 숨 쉬고 곁들여 숨 쉬고 황소주 여기서도 얼른 들어 마시고 꿀타 여기 향단이 얼른 들어 마셔줘야지 그 여기를 질릴 수가 있어요. 향단이 하고 숨 쉬고 들려 얼른 쉬고 오 여기서 빨리 들어 마셔요. 오 우리 처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죠. 나가 여기서 들어 마시고 안다 들어 얼른 도둑숨을 빨리 들어 마시고 하면서 내뱉어야지 돼요. 오 여기서 오 우리 정으로 쉬고
나가 여기 안다 이렇게 끝까지 가요. 자 그러면 다시 풋고 추 서리 김치 시작 풋고 추 서리 김치 그렇죠. 문어 전복 곁들여 문어 전복 시작 문어 전복 곁들여 문어 전복 여기에서 문어 전복 전복 네. 니은 받침이 붙으면서 바로 복자가 들어가는 거죠. 문어 전복 곁들여 시작 문어 전복 곁들여 문어 전복 곁들여 시작 문어 받침이 끝에 가서 붙어요. 꿀타 이렇게 되죠. 방소주 꿀타 시작 방소주 꿀타 우리 정을
고가 오늘은 고까지 한 줄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어느 년 다음 주에 나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